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코를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좀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집콕이라는 단어가 엄청 흔해졌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면 그나마 밖으로 가볍게 돌아다니곤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노래방의 경우 침이 직접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노라고 해서 코인 노래방이 엄청 유명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슬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매직싱 B2K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세트 제품입니다. 기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방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이크 안에 스피커가 내장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그냥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웅장함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래방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사은품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은품이 있는지는 제가 리뷰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노래방이 되는 그런 느낌? 먼저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소리를 웅장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이런 스피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묵직해요. 벽돌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작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죠.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채널만 맞추면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고 Power on. Bluetooth mode. Bluetooth connected. 이 마이크도 전원을 켜요. 그 다음 이쪽에 마이크 온오프가 있죠. 여기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Microphone on. Connected. 네, 그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에코 모드도 있거든요. 이 에코를 높이게 되면 네, 에코가 3까지 올렸습니다. 에코가 3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진짜 노래방이 아니라 이건 관광버스인가? 그래서 에코를 이렇게 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에코를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별도로 스피커가 따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마이크에서 볼륨이랑 에코, 뭐 스피커 볼륨까지 그렇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조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도 네, 아주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게 되면 노래 MR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재생을 하냐? 지금 이미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다른 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피커와 마이크, 스피커와 스마트폰 이렇게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재생을 하고 그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리면 끝!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필수템이지 않을까요? 자, 제품 설명은 이 정도 끝난 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테스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있는 전원을 먼저 켭니다. 그러면 블루투스가 먼저 켜지게 되는데 Bluetooth connected. 네, 제가 여기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을 시켜놔서 자동으로 이렇게 커넥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네,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스피커는 마이크 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Microphone on. 네, 그럼 마이크 이렇게 연결하려고 페어링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때 마이크 전원을 켜게 되면
connected. 이렇게 마이크가 연결이 됩니다.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 마이크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이렇게 9까지 이걸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드리게 되면 이게 1 마이크로 되는 건데 볼륨이 거의 없죠. 제가 이거를 한번 소리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9까지 높인 거고 제가 엄청 조그맣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적당한 볼륨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스피커 볼륨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하거나 5, 4 이렇게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5, 6, 7, 6, 5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볼륨을 조절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에코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코가 아예 없을 때, 이건 에코가 1일 때, 이건 에코가 2일 때, 이거는 에코가 3일 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채널 같은 경우는 스피커와 뭔가 잘 연결이 되지 않은데 그때 채널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음악이랑 제 목소리가 여기 스피커에서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스피커랑 제 목소리가 여기에 한꺼번에 같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가요를 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무료 음악을 이렇게 틀어서 소리랑 제 목소리랑 이렇게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리가 조금 작다 그럼 블루투스 볼륨을 높여주면 됩니다. 7 8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이크의 볼륨을 따로 줄이면 되겠죠. 에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에코를 좀 높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 목소리가 많이 울리면서 소리가 출력이 되겠죠.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네, 음악은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는 이 앞에 보이는 마이크 스탠드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 부를 때 마이크 스탠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제품을 구입하면 매직싱, 아싸 노래방 무료 이용권들을 이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진짜 노래방처럼 노래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네, 저작권 때문에 빨리 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매직싱 B2K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세트 제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한다고 했죠. 사은품 이야기죠. 노래를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잘 부를 수 있도록 매직싱 정품 스탠드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스탠드처럼 사용하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려면 MR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MR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직싱 전용 노래방 어플 4개월 무료 쿠폰을 증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개월이면 진짜 질릴 때까지 사용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진짜 괜찮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서로 안 만나고 집에서 집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즐거움이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리뷰한 이 제품, 집에 재미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보면서 조금은 즐겁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매직싱 B2K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세트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